신차 탁송이 와서 신차 검수해서 신차 패키지까지 시공을 의뢰해 주신 K7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이 지금 틴팅, 저희 브리즈 윈도우 틴팅 골드 제품, 전면 30%, 측후면 10% 틴팅 시공이 지금 끝났고요. 선루프 파노라마까지 틴팅 작업이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은 이렇게 컬러감이 반반사 컬러감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스타일리쉬한 컬러고요. 그 다음에 PPF 생활보호 패키지, 생활보호 패키지 6종. 생활보호 패키지 6종은 헤드라이트에서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그리고 도어 손잡이 안쪽, 도어 손잡이 안쪽은 여기입니다. 도어 컵, 손톱으로 기스가 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도어 엣지, 그 다음에 주유구, 그리고 뒷범퍼 리드. 뒷범퍼 리드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입니다. 트렁크에서 짐을 싣고 내리면서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긁혀요. 크고 작은 기스와 상처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뒷범퍼 리드.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공하는 생활보호 패키지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6군데 시공하는 게 생활보호 패키지 6종이고요. 신차 패키지 작업 모두 완성이 거의 돼가고 있고요. 이제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할 건데요. 저 유리막 코팅 제품이 두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퓨어힐과 듀라힐 두 가지가 있는데 퓨어힐 같은 경우는 경도가 7 정도 나옵니다. 7. 연필 경도 7에 수명은 약 2년,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시면은 수명이 약 3년에서 4년까지도 나오는 제품이고요. 퓨어힐의 이제 특징은 스크래치 복원력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엄청난 그 색감과 광택력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듀라힐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 복원력이 높고요. 경도는 연필 경도 9H에 퓨어힐보다 스크래치 복원력이 훨씬 높은, 그리고 코팅 피막, 말 그대로 유리 같은 피막을 만드는 게 유리막 코팅이에요. 유리막 코팅의 그 피막을 높여주는, 피막이 훨씬 두껍습니다. 퓨어힐보다. 그리고 경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필 경도 9H. 자, 듀라힐 지금 시공이 시작되었는데요. 듀라힐 시공. 듀라힐 제품의 특징은 이렇게 습식 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습식입니다. 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살짝 물을 뿌린 다음에 코팅제를 입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유리막은 SiO2라고 하죠. SiO2. Si, 규소. 규소의 제품을 O2. 자, 물과 만납니다. 산소와 물과 만나서 경화가 되는데, 이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작업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듀라힐은. 그게 뭐냐면, 경화를 좀 더 빨리 시키기 위한 그런 시공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제품이 뻑뻑해서 쉽게 바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품의 경화를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물을 살짝 뿌린 다음에 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이렇게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도포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도포하고 난 다음에 퍼핑. 퍼핑은 1차 걸레가 있고 2차 걸레가 있는데요. 1차 걸레로 습식 버핑을 한 다음, 네. 그 다음에 2차 건식 버핑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 듀라힐 제품 시공할 때 좀 주의하시게 뭐냐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발랐죠.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요 라인이. 이 바른 라인. 처음에 1차 걸레를 닦을 때 이 라인을 걸레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얼룩이 질 확률이 높습니다. 될 수 있으면 1차 걸레에서는 지금 딱 바른 거 안쪽까지 좀 남겨놓고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바른 부분 안쪽까지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 명이 시공하기 때문에 보시면 바르는 사람과 1차 버핑, 2차 버핑,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역할 분할을 해서 작업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자 작업할 때는 이 네 명이서 할 일을 혼자서 바르고 1차 워핑, 2차 워핑, 마무리 이렇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일단 그 제품이 듀라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포가 될 때 이 느낌만 보셔도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두껍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막 코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즘은. 근데 제대로 된 유리막 코팅 샵을 찾아가시려면 일단은 가장 먼저 내가 맡기려고 하는 샵이 이 고온의 열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샵인지 일단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일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 자동차에 시공되는 이 유리막 코팅제 이 제품들이 현재 나오는 제품들은 모두 다 상온 경화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 상온에서 저절로 경화가 되려면 여름철 실 온도 한 34도, 32도 이렇게 됐을 때 그 온도에서 상온 경화가 되려면은 보통 한 약 5일 정도 잡으셔야 돼요. 약 5일. 그만큼 경화가 느리다는 건데 대부분 유리막 코팅 샵에 코팅을 맡기면 1박 2일 작업 끝나서 출고가 되죠. 그건 뭐냐면 경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하지만 고온의 열처리 시설이 있는 샵들은 이 고온의 열로 해서 강제 경화를 시켜버립니다. 강제.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 지점도 열처리 시설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고요. 열처리 시설을 보유해서 코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강제 열 경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피막을 만들어 놓은 이 코팅제, 이 코팅제 위에 또 관리를 하는 또 관리제가 있고 그 코팅제를 보호하는 또 탑코트가 있습니다. 그런 탑코트와 관리제를 또 시공한 후에 그러고 나서 또 열처리까지 또 한번 하고 나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제대로 코팅을 하고 있는 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을 안 하시더라도 유리막 코팅을 제대로 시공 받으시려면 열처리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어떤 제품을 시공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국내에 유리막 코팅제가 막 몇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거의 조상이 뭐 조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의 한두 개의 조상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름만 다 바꿔진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제품들은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자, 원료를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이것저것 넣어서 만드는 제품들. 왜 이런 현실이냐면 이 소비자분들이 유리막 코팅을 발수가 잘 나와야 좋은 유리막 코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료를 사와서 국내에서 발수만 잘 되게 만들어 놓은, 하지만 코팅의 수명은 3개월, 6개월밖에 안 가는 그런 제품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거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차에 시공될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그거부터 확실하게 체크한 후에 두 번째로 체크할 부분이 그거예요. 제품 첫 번째로는 열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확실히 체크를 하고 나서 그러고 코팅 시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기존에 디프 코리아 상호를 사용했었는데 디프 코리아 상호를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 브리지 코리아로 상호를 바꾼 이유가 저희 윈도우 틴팅 필름을 출시하고요. 그 다음에 반무광 PPF,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반복형 PPF를 또 공식 수입을 하고, 그리고 나노퓨전, 세계특허 나노퓨전까지 이렇게 공식 수입하는 업체로서 수입과 더불어 유통, 그리고 해외 수출, 그 다음에 해외 유통, 그리고 가맹 사업. 저희 브리지 코리아 현재 전국에 17군데 매장이 있죠. 더 이상 한 30군데까지 이렇게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맹 사업까지 좀 넓히기 위해서 브리지 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리막 코팅 이렇게 시공은 되고 있고요. 자, 한 판 한 판 시공하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는 모습. 네, 그리고 모든 시공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밖에 나가서 자연광에서 한번 또 점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 후에 뭐 얼룩이 남아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명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유리막 코팅도 지금 시공하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뒷도어 시공하고 있죠. 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코팅을 막 계속 발라주는 게 아니고요. 서로의 타임이 있어요. 그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를, 뒷사람이 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타임을 맞춰서, 정확한 타임을 맞춰서 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경화가 빠르기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앞에서 도포를 하고 가버리면 뒤에 사람이 정확히 체크를 하고 못 올 뿐더러, 이 경화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버핑을 하지 못하면 얼룩이 생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게 유리막 코팅이 인터넷에서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이 오너용이에요. 차량을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오너용 제품이 많아요.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다 발수에 치중되어 있는 제품들이고, 시공이 쉽습니다. 누구나 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하고 있는 이런 듀라일 코팅이라든지 여러가지 몇몇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용 제품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 제품 갖다주고 시공해 해서 줬을 때 다 얼룩지지 제대로 시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시공하는 정확한 타이밍 맞춰야 되고요. 매뉴얼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시공하기가 힘들 뿐더러 제대로 된 시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용 제품은 시공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나 시공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따로 개인한테 팔 수가 없다는 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유리막 코팅이 이렇게 시공이 되면은 이제 열처리실로 넘어갈 텐데, 코팅 시공 뒤에 열처리실 열처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네, 유리막 코팅 후에 열처리 시설이 있는 부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열처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리막 코팅을 제대로 하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열처리 시설이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처리 시설 없는 샵에서는 분명히 뭐 장난하냐, 없어도 다 상온경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열처리를 한 거와 안 한 거는 일단 코팅이 가진 능력치를 100% 발휘, 120%까지 발휘를 시킬 수 있는 게 열처리예요. 이렇게 고온의 열처리로 강제 경화를 시켜줘야지 유리막 코팅이 가진 능력치를 최대치를 뽑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코팅이 제대로 경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온으로 한 약 1시간에서 2시간가량, 겨울에는 거의 2시간까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열처리를 해줌으로써 도장면 표면이 한 55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요. 도장면의 표면이. 자, 이렇게 촘촘하게 열처리 시설을 갖춘 곳. 자, 이런 곳에서 시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켠지 한 5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지금 후끈후끈해요.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시공이 열처리가 진행이 되면 100%는 아니더라도요. 코팅 이제 안쪽까지 100% 경화가 안 되더라도 이 겉에는 완전하게 경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겉에 부분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전국에 현재 17개 매장이 있고요. 모든 매장이 열 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 후에 이렇게 강제 열 처리 시설을 활용해서 완전하게 열 처리를 하고 난 후에 고객님에게 차량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디프 코리아 상호에서 브리즈 코리아로 변경하게 됐죠. 자, 브리즈 코리아는 전국 통화번호 1688-2526이고요. 문의나 예약 전화는 이쪽으로 해서 가까운 샵으로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1688-2526 전화번호는 무료 전화예요. 궁금하신 거 무엇이든지 전화 걸으셔가지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유리막 코팅까지 해서 썬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 언더 코팅,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 PPF 생활보호 패키지 그리고 코일 매트까지 해서 모든 시공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이제 이후에 열 처리가 끝나고 나면 탑 코트가 한번 더 코팅이 시공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번의 열 처리를 하고 난 후에 차량이 출고가 됩니다. 자, 저희 지금 유리막 코팅 시공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렸고요. 이전 영상은 이 차량의 저희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 전면 30% 측면 10% 시공되는 영상 영상이 끝날 때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저희 브리즈 윈도우 틴트에 대해서 한번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 브리즈 코리아 고퀄 브리즈 TV 유튜브 채널인데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좋은 영상, 좋은 정보, 좋은 제품, 그리고 어떻게 시공하는지 꿀팁 등등 좋은 내용으로만 이렇게 업로드 시킬 테니까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유튜브 TV 구독 및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